굿모닝 마켓입니다. 안 그래도 한치 앞도 예상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예상치 못한 변수는 시장의 골칫거리로 여겨지죠.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 여러 변수들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간밤 3대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0.11%, 나스닥은 0.23% 오른 반면에 다우지수만 0.11%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주요 종목들도 흐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는 0.23% 하락한 반면 애플은 0.48%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는 장중 강세 유지하다가 막판에 힘이 빠지면서 0.55%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 흐름만 봐도 대만의 지진 소식이 장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인텔이 파운드리 부문 실적 부진으로 8% 이상 급락하면서 3대 지수 중에는 다우가 약세를 보였고 이것 이외에는 다른 반도체 주식들은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34% 상승했고요. 되려 TSMC는 지진으로 대피했던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다시 복귀했다는 소식에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어제 대형 기술주들 하락한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초록불 지켜냈던 메타, 이날도 1.88%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라이 릴리도 상승, 테슬라도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고용지표들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ADP에 따르면 미국의 3월 민간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18만 4천 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많은 증가폭이고 월가 예상치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임금 상승 속도도 가속화됐다고 하는데요. 즉 미국 경제 호조에 힘입어서 고용시장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또 고용이 탄탄하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겠죠. ADP 보고서는 데이터 양이 적어서 신뢰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일자리 증가세가 견조하게 늘어나는 추세라는 건 전문가들의 평이 유사합니다.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FOMC 투표위원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느리게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올해 말, 즉 4분기쯤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시장을 달래준 건 오히려 파월 의장이었는데요. 최근 데이터들이 2%를 향해 가는 경로 자체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면서 기존 발언을 고수하면서 투자자들은 일부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 내에서도 금리 인하 시기와 인하 범위와 관련돼서는 이처럼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상승세 보이다가 파월 의장의 발언에 안도하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10년물은 장중 한때 4.4%까지 치솟았지만 4.3%대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10년물 기준으로 작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4.35% 저항선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아직 추세적으로 상승 여부를 논하기에는 이릅니다만 4월 장의 조정의 깊이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위해서라도 10년물 국채 수익률 관련돼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국채금리가 파월 의장 발언에 이처럼 하락하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금값은 온스당 $2,300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채권과 맞물려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또 하나의 축, 유가죠. 유가는 공급 불안이 커지면서 상승세 이어갑니다.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89달러 선에 마감하면서 90달러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WTI도 배럴당 85달러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국제 유가가 올해 여름 배럴당 95달러대까지 고점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지진, 전쟁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시장을 어수선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인플레 궤도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부분적인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종목 선별과 비중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